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중구 송월동입니다. 경인전철 종점역인 인천역에서 자유공원 방면으로 송월동 주택가가 있고요. 그 주택가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역 앞에 널찍한 도로를 따라 자유공원 방향으로 오르면은 동화마을로 이름이 알려진 송월동 주택가가 나옵니다. 지하철 인천역 출구에서부터 자유공원 방면으로 송월동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인천역은 국철 1호선의 종점이지만 수인분당선의 시발점역이기도 합니다. 동화마을 공영주차장이 마을 앞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마을 앞 대로변으로부터 자유공원 방면으로 오르는 길목에 송월 동화마을과 함께 인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면 제법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을 찾는 명소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아기자기하게 아주 예쁘게 꾸며둔 동화 속 풍경 그대로의 마을입니다. 자유공원이 마을 뒤편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차이나타운의 시작점을 알리는 한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을 골목 도로에는 자그마한 근린생활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관광지스러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화면 전방에 보이는 자유공원이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체육공원으로서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여름에는 아주 녹음이 우거져서 마을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넘치는 인천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택가 가운데 정사각형으로 자리 잡은 단독주택이고요. 대지 15평에 건평 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건평은 약 13평 정도 되는 대지 평수 그대로를 거진 차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자유공원 주변 지역에 상대 보호구역, 과밀 억제권역과 특별관리 해역에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유명 명승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붕과 외벽, 그리고 내부까지 깔끔하게 올수리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매매가 6,800만원, 빌라보다도 저렴한 싼 가격입니다. 현재 공실로 되어 있고요. 올수리 완료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되어 현재 지가가 급상승 중에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좁은 골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수인 지역입니다. 출입문 앞 넓은 골목도로는 마당처럼 활용이 가능하고요. 거실 겸 주방으로 되어 있는 공간과 안방과 작은 방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화장실 욕실을 갖춘 최적의 필요 조건을 갖춘 단독주택입니다. 제법 널찍막한 욕실과 화장실 뒤편에는 보일러실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작은 방과 안방 모두 널찍한 규모로 생활하시기 넉넉한 약 13평 정도 되는 널찍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송월 동화마을과 차이나타운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국철 1호선 인천역은 수인분당선과 함께 더블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습니다. 전망 좋은 위치에 인천원과 북성포구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월미도와 월미공원도 근거리에 있는 최저렴한 매가의 급매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 중구 송월동에 위치한 조용하고 쾌적한 공원 아래에 주택가 밀집 지역의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